Because of the cable. 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제니퍼 유입니다. 아시아 태평양계의 미국인들을 위한 국가기관의 이니셔티브를 행사를 대표해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돼서 영광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글 행아웃은 영어가 능숙하지 않은 아시아 태평양계 여러분들을 위해 특별히 준비한 행사입니다. 한국어로 진행되는 구글 행아웃에 참여하는 것을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새로운 헬스 인슈런스 마켓플레이스에 관한 얘기를 나눠보겠는데요. 이 자리에는 미 연방 보건복지부에서 일하고 있는 앤 권 선생님과 현주손 박사님께 전문가로 참석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또한 미국 지역 한인 사회에 소중한 정보를 알려주고 있는 9개의 단체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 사람씩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로 The American Legal Advocacy Center, 아시안 아메리칸 법률 센터에서 인사 좀 드려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손 들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카고 일리노이에 계시는 코리안 아시안 아메리칸 리소스 컬처럴 센터에서 인사 좀 드려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호프 클리닉, 우리 휴스턴에 계신 분들 인사 드려도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뉴욕에 계시는 코리안 커뮤니티 서비스죠. 공공보호권 센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민족학교 KRC 우리 LA에 계시는 분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우리 국제공공진료소 시애틀에 계시는 분들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Korean Community Service Center 우리 애는들 워싱턴 한인복지센터 버지니아에 계시는 분들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희는 또 실시간으로 웹캐스트를 통해 보고 계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번 의료개혁법 ACA는 아직까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아시아 태평양계 미국인들을 포함한 수백만의 미국 시민들이보다 쉽게 의료보험 적극할 수 있고요.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돕게 될 것입니다. 사실상 영어가 정말 불편한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궁금했던 점들 그리고 또 다른 질문들을 네, 물어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오늘 행사는 한국어로 진행합니다. 는요 앞으로는 아시안 언어와 태평양 국가 언어들을 통해서 또 열릴 예정입니다. 이렇게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구글 본사 직원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권 박사님, 네, 마켓플레이스가 자, 그럼 앤씨, 마켓플레이스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많은 분들이 아직 마켓플레이스라는 것에 대해서 많이 호기심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해는 못하지만요. 마켓플레이스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의료보험을 구매할 수 있는 마켓의 시장입니다. 네. 마켓플레이스는 의료개혁법 조항 중에 하나로서 한인 사회에서는 흔히 오바마케어라고 하죠. 본인의 예산과 상황에 적합한 의료보험을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입니다. 네. 마켓플레이스라는 말이 한인들에게는 좀 어색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마켓을 간다고 하면 그곳에서 누구나 저렴한 가격으로 좋은 상품을 구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그런 이미지로 생각하시면 적격입니다. 영어로는 원스톱 쇼핑이라고 하는데요. 마켓플레이스를 통해서 간단한 신청서를 한 번만 작성하시면 저렴한 비용으로 보험을 찾을 수 있고요. 그리고 소득에 따라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월 보험료가 절감됩니다. 또한 비용 면제 혜택도 받으실 수 있고 또 무료로 메디케이드 혹은 어린이 보험에도 가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기억하셔야 하는 것은요. 마켓플레이스 운영은 각 주마다 다른 점이 있으니까 거주하시는 주에 마켓플레이스를 찾아 사용하셔야 합니다. 아, 네, 그럼 선생님. 각 주마다 다르다고 말씀하셨죠? 네. 그러면 지금 시카고, 일리노이 또는 휴스턴 아니면 노카스 조지아에 계시는 아시안 아메리칸 법률센터에서 질문을 하셨으면 좋은데요. 혹시 질문이 있으시나요? 네, 저기 노카스 조지아에 계시는 앨리스 킴, 네, 아시안 아메리칸 법률센터에서 질문 혹시 있으시나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네, 그래요. 그러면 다음 시카고 일리노이에 계시는 코리안 아메리칸 리소스 컨트롤 센터 거기에 질문 있으실까요? 네, 선생님 지금까지는 질문이 없으신 것 같은데요. 그럼 또 좋은, 네, 좋은 인포메이션 그리고 또 정보 그리고 많은 콘텐츠 릴레이티드 그런 정보를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네, 네. 마켓플레이스 하는데 많은 분들이 그럼 마켓플레이스에서는 어떠한 혜택을 줄 수 있는가 그런 것에 대해서 궁금할 수도 있겠죠. 우리 저기 현진 선생님 한번 그 어떠한 혜택을 줄 수 있나 그 열 가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플래닛에서는 필수 건강 혜택을 10개의 캐터고리를 통하여 혜택을 드립니다. 10가지를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뢰 수술 서비스, 네. 그 다음은 처방약, 그 다음에 응급 서비스, 재활 및 교육 휴련 서비스와 의료 경구, 병원 입원, 임상 검사, 출산 및 신생아 간호, 그 다음에 예방과 건강 관리 서비스 및 만성 질환 관리, 그 다음에 행태 보건 치료를 포함한 정신 건강 및 물질 사용 단의 서비스와 마지막에는 구강 및 시력 관리를 비롯한 소아과 서비스. 이렇게 많은 서비스 총 10 캐러거리를 통하여 혜택을 제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사님. 그러면 마켓플레이스의 자격증은 무엇입니까? 마켓플레이스를 해당에 내시는 분들은요, 우선 먼저 그 플랜 서비스 지역에서 거주하셔야 합니다. 네. 그리고 미국 시민권자도 괜찮고요. 그렇죠. 또 합법적 비자 소지자도 괜찮습니다. 근데 한 가지 이런 분들이 투옥 상태가 계시면은 그런 분들은 자격이 없습니다. 네. 그럼 가입 기간은 언제죠? 네, 가입 기간은요, 올해 10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가입이 될 수 있어요. 네. 죄송합니다. 그러면 네. 10월 1일에서 내년 3월 31일까지 합격하시겠다는 거죠. 네. 그리고 앞으로는 가입 시간이 35일밖에 남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올 11월 15일까지 마켓플레이스에서 가입을 하시면 보험 혜택은 네. 2014년 1월 1일부터 그렇죠. 시작이 됩니다. 네. 네. 그리고 만약에 많은 한인분들은 종종 한국을 다녀오시냐고 그렇죠. 네, 좀 늦게 가입하실지도 모르는데 만약에 12월 16일 이후에 가입을 하시면요. 그리고 또 1월 15일 안에만 가입하시면은 그때는 그분의 그 혜택이 2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제 매년 연례 가입 기간은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입니다. 그러면 이제 선생님께서 많은 분들이 한국에 갔다 오고 하면 그 기간을 놓칠 수 있다고 그랬는데요. 그러면 한국에서도 컴퓨터로 가입할 수 있나요? 근데 그분 이 미국에서 사셔야 돼요. 그쵸. 만약에 기간 안에 못 하시면은 아마 그 해 10월 1일까지 기다리셔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될 수 있는 한 그 가입 기간을 놓치지 마시고 네. 가입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도 초기 가입 기간이 3월 31일까지 있으니까요. 그렇죠. 시간은 아마 넉넉할 거예요. 네. 한국에 가시기 전에 하시든가 빨랑 네. 다녀오셔서 그때 가입을 하시면은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네, 그럼 선생님 혹시라도 컴퓨터를 사용할 수 없는 분들께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네, 그런 분들도 계시죠. 또 네. 사업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네, 우리 많은 분들은 우선 웹사이트가 가장 중요해요. 네. www.healthcare.gov 네. 거기에 들어가시면은 모든 마켓플레이스에 대해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 이 마켓플레이스에 고객 서비스 라인이 있습니다. 그 서비스 라인 전화번호는요. 1-800-318-2596 여기에 전화하셔서 통역인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전화번호 드리겠습니다. 1-800-318-2596입니다. 이 라인은 24시간 매일같이 열려있기 때문에요. 어느 미국에서 지역에서 사셔도 이 번호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말해서 우리 마켓플레이스가 얼마나 가입하기 쉬운 보험인지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질문을 저희 트위터 계정인 골뱅이 @whitehouseaapi에 올려주시거나 이메일 whitehouseaapi@ed.gov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네, 그럼 지금 트위터로 들어온 질문들이 있었는데요.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네, 이 질문은 캘리포니아에서 온 건데요. 저기 타인 가족의 가증입니다. 회사에서 저만 보험료를 내주지만 어떻게 가입될 수 있습니까? 아내와 아이 둘도 이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나요? 그런 질문이 왔는데요. 선생님,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네, 아마 회사 보험에 조인하려니까 너무 비싸다고 그쵸? 해서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이 아내하고 아이들은 마켓플레이스에서 의료보험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네. 특별히 아이들은 어린이 보험 가입에 자격이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마켓플레이스에서 가입하시면서 소득에 따라서 그분들이 세금 혜택을 받으실 수 있고 그렇게 되면은 월 보험료가 절감이 됩니다. 네, 또 그리고 토니 케이 초이 쪽으로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여기서는 미주 한인 6명 중 1명은 서류 미비자입니다. 청소년 추방유예 DADC에서 받을 서류 미비자들도 네, ACA에 포함이 되나요? 라는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선생님,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죠? 아니면 박사님, 어떻게 되죠? 예, 지금 현재에서는 다카대에서는 답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마켓플레이스에서 이민 가정들도 신청할 수 있는데 네. 만약 부모가 서류 미비자인 경우에도 그 자녀들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또한 그 부모들의 자녀가 혜택을 받는다고 해도 추후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취득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네. 네, 그래서 많은, 혹시 또 우리, 부모님께서, 신분 문제 때문에, 그렇죠. 네, 고울란에서 어린아이들까지 보험 혜택을 못 받을지도 모르니까요. 네. 그런 거는 주위에서 많은 분들께서, 그렇죠. 아이들을 위하여서 어린이 보험에 가입을 하도록, 권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혹시라도 지금 같이 계시는 분들 질문 있으시나요? 받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시 네, 얘기하십시오. 네, 오순권하님 복지센터에 질문 있습니다. 네. 가족분에서 불체자가 있으시면 영주권자의 5년이 지나지 않은 그런 영주권자는 자격이 어떻게 되는지요? 네, 잘 안 들려서요. 저기 한 번만 더 크게 네 질문 다시 말해줄 수 있나요? 네. 아, 부채자는 자격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영주권을 받은 지가 5년이 안 된 이자는 어떻게 자격이 되는 건가요? 안 되는 건가요? 네, 영주권을 받으신 분은 자격이 있습니다. 5년이 안 되고요. 네, 취득하셨으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나 아직 그런 신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신 분은 신분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그때 특별 가입 기간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네, 혹시 호프 클릭에서도 질문이 있으신가요? 네, 헬로, 하이. 네, 질문을 해주시면 우리 선생님 아니면 우리 박사님께서 대답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분으로 넘어가고요.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호프 클리닉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저기 시애틀 워싱턴에 계시는 클리닉 공공진료소 있으면 같이 나눠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 시애틀 국제 공공진료소인데요. 네. 이 보험을 가입할 시에 그 모든 게 웹사이트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만약에 혹시 그 작년에 택스보고를 못하신 분이나 이런 분들도 어떻게 그 웹사이트에서 보험을 가입이 가능한가요? 네. 우리 마켓플레이스에 가입하면요. 온라인 방법이고요. 북한으로도 전화를 하셔서도 되고요. 본인이 직접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참 좋은 질문인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하고 정말 밖에 나가서 여쭤보지 못하는 것들을 여기서 질문하면서 나눌 수 있는데요. 그럼 제가 다음 뉴욕에 계시는 공공보건센터에서는 혹시 질문이 있으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뉴욕에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 뉴욕에 있다면요. 비즈니스 하는 분들만 택스보고서를 사용하고 직장에서 웨이지 받는 사람은 페이스카드를 사용하거든요. 네. 지금 ACA가 역시 그런 서류들로 대체하나요? 네, 한번 그 다시 그 질문을 네. 해주실 수 있나요? 우리가 지금 좀 크게 말을 해주셔야죠. 말을 해주세요. 들을 수 있어서 죄송합니다. 한 번만 더 얘기해주시겠나요? 예. 시리 주정부 보험에서는 네. 비즈니스 하는 분들만 택스 보고 양식을 사용하고 회사에 취업한 분들은 그냥 저 페이스탑을 사용해서 한 달치 소득을 증명해요. 그러면 역시 ACA도 택스 보고서가 없다라 혹은 택스 보고서가 있더라도 있다 라는 사람은 페이스탑으로 대용할 수 있는지. 네. 네, 선생님, 저는 박사님. 혹시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네. 있으신가요? 저기, 그 자음이 많네요. 네. 그런데 대충 제가 들어보기에는 그 뉴욕에서 일어나는 일 같으네요. 그쵸. 네, 지금 뉴욕에서는요, 마켓플레이스가 뉴욕, 그 주정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질문하신 분은 가장 유리한 거는요, 우리 주정부 마켓플레이스를 찾아서 자세한 질문을 하시는 것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대답을 받으실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기 주소 네. 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실험적인 방법에는 새로 이제 적용되는 그 시장에 대한 그 만약에 참석을 안 하면은 벌금 또는 벌칙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게 네. 이제 중부정부랑 연간부한테 어떻게 다른가요? 페널티가 아니면은 어떻게 그리고 그 페널티가 적용이 되나요? 네, 선생님 페널티에 대한 네. 것을 물어보는데요. 그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많은 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궁금하신 게 많죠. 네, 만약에 물론 본인이 결정을 해서 보험에 들어가지 않으실 수도 있고 또 혹시 또 어떤 일이 있어서 네. 가입을 안 하실 수도 있지만
2015년도에는요, 이제 2014년도 소득 세금 보고를 하게 되시죠. 그때 만약에 가입을 안 하셨으면요, 소득 1%나 혹은 1인당 95불 중에 더 많은 액수를 벌금으로 내셔야 합니다. 누구나. 2014년도 비보금 어린이에게는요, 한 명당 47불 50불이라는 벌금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벌금은요, 매년 조금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또 면제되는 사람이 물론 있지만요, 그 면제에 대한 다할 수 있는 그 상황은요, healthcare.gov에 들어가셔서 자세히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 인터넷 웹사이트 healthcare.gov에 들어가시면 정보를 찾을 수 있다고 하네요. 그럼 다음 최근에 호프 클리닉에서 질문이 안 들어왔는데요. 다시 호프 클리닉에서 질문을 주시면 참 감사드리겠습니다. 이 마켓플레이스 스몰 비즈니스 오너들이 기원을 예를 들어서 가정을 가지겠다는 가족들을 해서 프리미엄 내주고 그러는 게 아니라 각자 하는 거군요. 인디비주얼이 그죠? 네, 저기 조금만 더 크게 네, 잘 안 들려서요. 다시 한번 얘기해 줄 수 있나요? 요가 플랜의 마켓플레이스는요. 네. 개인이 하는 거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스몰 비즈니스 오너가 직원이 천 명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프리미엄을 내주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각자 어플라이해서 이 플랜을 받을 수 있는 거네요. 네, 선생님. 네, 네. 네, 지금, 개인이나 가족의 그 보험은 마켓플레이스에 들어가시고요. 또, 소규모 사업자들은요, 새로 나온 샵이라는 곳에서, 그 보험을 구입할 수 있는데요. 샵이라는 것은 영어로 Small Business Health Option Program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진 마켓플레이스와 비슷하지만, 조금 다르면서, 그 소규모 사업자들이 샵에 들어가셔서, 간단한 신청서로 직원들이 가입 보험을 받습니다. 또 직원들의 월 보험료 비용을요, 최대 50%까지 세금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마켓플레이스와 비슷하게 그 가입 기간은 10월 1일부터 가입 기간이 시작되고요. 2014년 1월 1일부터 플랜 혜택이 시작되는데요. 제가 샵에 그 무료 고객 서비스 전화번호를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거시면은요, 통역인을 통해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객 서비스 전화번호는 1-800-706-7893.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1-800-706-7893입니다. 네, 꼭 통영인을 네. 사용하셔서 질문하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현재 가입되어 있는 보험을 바꿀 수 있나요? 그리고 또 바꾸면 그 플랜을 어떻게 선택하나요? 네, 현재 보험을 가지고 계신 분도 꽤 있을 거라 믿습니다. 네, 그런데 바꾸시고 싶으면 바꾸실 수 있습니다. 마켓플레이스가 아주 적합한 곳이죠. 그러나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그 플랜을 취소하시기 전에 꼭 그 이후 날짜를 그 보험회사에서 아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그 보험이 끊어지면서 마켓플레이스에 들어가서 그분이 그 보험을 구입할 수 있고 또 그럼으로써 혹시 소득이 적으시면 또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고요. 그래서 마켓플레이스에서만이 그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아주 유니크한 그런 새로운 방식입니다. 네, 참 선생님께서 특별한 방식이라고 그랬는데요. 참 지금까지 모든 이 소중한 정보를 잊지 않았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간에는 질문을 못 하셨던 우리 분들, 우리 오르기네이션 같이 지금 질문을 했으면 좋은데요. 혹시라도 지금 질문 있으신가요? 예, 여기. 네, 안녕하세요. 오르기네이션 이름 좀 얘기해 주세요. 여기 Asian American Legal Advocacy Center, 여기 아시안 아메리칸 법률 센터에서 질문하는 네. 네, 참 질문 컴퓨터 앞으로 질문 좀 해주세요.
질문 있었는데 벌써 그거. 아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또 네. 다른 분들도 있으시면 지금 질문해도 됩니다. 그 워싱턴 한인 복지센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저희 질문은요. 버지니아주는 오바마 케어를 채택하지 않은 주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는데 버지니아의 주 주민이 저소득자이지만 그 확장된 메디케이드 소득 수준은 안 되고 있는데 그런데도 가입을 여기는 확장된 메디케이드를 받지 않으니까 그 오바마 케어 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은 벌금을 내는지 그리고 무보험자로 남아있게 돼도 괜찮은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무슨 혜택이 있는지 그게 질문입니다. 네, 그 질문은 아까 전에 물어본 것 같은데요. 선생님, 네. 브리프리 네, 얘기해 주세요. 간단하게. 네. 다시 좀 설명해 주세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각 주마다요. 이 메디케이드가 이렇게 확장...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니아주예요. 안 하는 주. 네,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건요. 네, 그렇게 확장되는 주가 있고 확장되지 않는 주가 있습니다. 확장되지 않는 주는 마켓플레이스에서 그 소득을 가지고 그 보험을 구할 때 그 소득이 아주 적기 때문에 네. 마켓플레이스 플랜에서 대신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메디케이드 대신에. 네. 그렇죠. 그래서 네, 말씀하세요. 네, 말씀하세요. 네, 여기 저기 시애틀 워싱턴의 아이디 크레닉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그 여기 사시다가 영주권자로 해외에 가셔가지고 그 응급으로 수술을 받거나 그래가지고 한 뭐 1년 가까이 체류하고 들어오시면은 그 10월 1일부터 그 보험에 가입하는 기간이 늦어져가지고 1년이 넘었을 때 그분들이 페널티를 무는지요. 한국에 체류하는 동안에 있었던 일을 벌금을 물어야 되는지 또 만약에 1년 미만이 우리가 보통 그 1년 그 2014년에 가입을 안 하면 2015년에 가서 페널티를 어른 95불 문다 그랬는데 만약에 1년이 안 돼도 95불을 물어야 되는지요. 중간에 가입을 할 때. 네, 네, 안타깝게도요, 벌금은 내셔야 되는데요, 그 이제 달수로 쪼개져가지고 냅니다. 일단 내는 게 아니라요. 그래서 1년을 다 보셨고, 그 달을 이제 뭐, 다섯 달이든, 6달이든, 안 하고, 계산을 해서 벌금을 내셔야 혹시라도 참 좋은 질문을 네, 여쭤봐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또 다른 질문들 있으면 지금 받겠습니다. 예, 여기 민족학교인데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까 권선생님께서 그 가입 대상자가 합법 서류 미비, 합법 비자도 가능하다 하셨는데 그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알기로는 영주권자와 시민권자만 가능하다고 알고 있거든요. 네, 물론 시민권자하고 영주권자도 괜찮습니다. 네. 그분들은 분명히 자격이 있고요. 근데 그 외에도 또 다른 분들이 그 비자를 소지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카테고리로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말하자면은 뭐 그 비즈니스 비자라든가 뭐 이런 분들이 또 있는데요. 그거는 속속히 저희들이 가입하실 때 그분의 그 스테러스를 넣으시면은 그분이 받을 수 있다 없나 하는 그런 자격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는 그 여러 가지의 그 스테러스를 다 말씀 못 드리고 우선 저 일반적으로는 시민권자 또 영주권자 또 그리고 어떠한 그 비자 소비자가 가지고 계시면은 그분 각자에 따라서 케이스에 따라서 그분이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결정이 됩니다. 네. 또 질문하실 수 있으면 지금 질문하시고요. 지금 트위터로 또 질문하고 싶은 분들이 있으면요. 그 트위터로 질문해 주시고요. 또 이메일로도 받습니다. 네. 선생님, 또 박사님. 또 지금 이제 많은 정보를 이제 질문을 왔다 갔다 하면서 얘기를 나눴는데요. 혹시라도 지금 뭐
어에 대해서 추가할 것은 있나요? 네. 아, 그러면요. 우리 한번 그 마켓플레이스에서 그 플랜들이 여러 가지가 그쵸? 있거든요. 그 플랜에 대해서 어떻게 구성했는가 말씀드려도 네. 괜찮을까요? 네. 네. 그 플랜은요. 지금 네 등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 브론즈가 있고요. 실버가 있고 골드가 있고 플래티넘. 네. 그래서 조금씩 이렇게 올라가는 네. 그러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등급에 따라서 본인이 내는 그 비용도 다르고 또 보험도 다릅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이제 그 건강 때문에 의료비용, 의료 그 케어리 혜택이 많이 필요하신 분들은 또 그분들에게 그 총 지출액이 그렇죠. 다를 수도 있습니다. 플랜에 따라서. 그리고 또 이 네 가지 플랜이 있고 또 우리 30세 이하의 젊은이들이요. 그분들은 그 거주 지역에서 해당되는 재난보험에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영어로는요. Catastrophic Plan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런 플랜은 보험료가 적습니다. 우리 젊으신 분들 또 많이 그렇죠. 돈을 벌지 않고 보험료를 그렇죠. 보험료를 내기 싫어하지만 이런 보험이 있으면요. 최악의 그 상황이 발생할 때 감당할 수 없는 그 의료비를 이렇게 걱정하시지 않고 대비할 수 있는 그런 보험이기 때문에요. 네. 그 재난보험을 그렇죠. 구입하시면은 그분들에겐 도움이 됩니다. 네, 그럼 그 재난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고 하시는데요. 그게 이제 어떤 패키지에 들어가 있죠? 네, 그 모든 우리 마켓플레이스의 플랜은요. 그 필수 건강 혜택을 다 주어야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필수 혜택은 아까 우리 박사님께서 말씀하듯이 그렇죠. 10가지 카테고리를 말했죠? 그거는 다 커버가 되죠. 네. 다만 그 월보험료하고 본인이 나가는 비용이 다 다를 뿐이죠.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트위터에서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네, 제가 지금 읽겠습니다. 지금 메디케어를 쓰시고 계시는 분들은 어떻게 마켓플레이스를 사용할 수 있죠? 네, 우리 메디케어 수혜자들께서는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걱정을 안 하시고 그대로 그대로 메디케어에 계시면 됩니다. 네. 네, 걱정하시지 않으시고 우리 메디케어는 아무런 변경이 없습니다. 네. 어떤 분이 만약에 메디케어를 떠나고 이 마켓플레이스에 가입하신다 하면은 그것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네. 그러나 우리 메디케어에 계신 분들은 아무런 걱정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메디케어에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네, 혹시라도 질문 있으시면요. 그래요? 네. 얘기하셔도 됩니다. 네. 네. 워싱턴 한인 복지센터입니다. 네. 가요? 네, 질문하세요. 네. 지금 저희가 받아본 그 자료에 의하면, CMS 자료에 의하면, 보험료 감면 자격 소득 수준이 100%에서 400%라고 되어 있거든요. 들리세요? 네. 네, 들립니다. 근데 그 바텀 라인이 그 마지막 최저 라인이 지금 100%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웹사이트에는 133%라고 되어 있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네. 게 더 정확한 것인지. 네. 네. 아까 질문하신 거하고 비슷한 질문이에요. 그 133% 그 받아주는 주, 그 주는 그 메디케이드가 확장이 된 주입니다. 네. 그리고 어떤 주는 그냥 계속해서 100%로 메디케이드를 운영하죠. 그렇죠. 그런데 어떤 분이 만약에 그 커버리 라인이 133% 됐을 때는요. 메디케이드는 확장 안 됐지만 마켓플레이스에 대신 들어가셔서 같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는 메디케이드라고 부르지 않고 마켓플레이스입니다. 네, 여기 조지아의 아시안 아메리칸 법률 센터에서 질문 하나 있는데요. 네, 하십시오. 얘기해 보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는요, 영주권을 받은 지는 한 7년 됐는데, 선교 지역에 있다가 2년 전에 와서 지금 살고 있는 64세, 69세 부부인데요. 지금까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일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메디케어도 없고 지금 보험도 없는 상태인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우리가 어떤 보험으로 얼마를 내야 되는지 몰라서 오늘 왔거든요. 네, 그렇죠. 주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주에 그런
공개돼 있죠. 네, 사장님. 네, 맞아. 우리 한인들이 의료보험이 없으신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65세가 되면은 메디케어가 되니까 굉장히 간절히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지금 64세 되시는 분, 이런 분은 마켓플레이스에 가서 보험을 구입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자주 듣는 이야기는 많은 분들이 이제 연세가 다 돼서 걸칭돼서 메디케어 받기 전에 정말 이탈을 하고 싶은데 네. 보험이 없어서 못하시는 분들이 많으셨다고 하는데요. 이제는 그런 걱정하시지 않으시고요. 마켓플레이스에 들어가셔서 의료보험을 구매하실 수 있고 세금 혜택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일을 안 하고 있는데도 가능하나요? 메디케어. 일을 안 하고 있어도 가능한가요? 네, 잠시만요. 네, 되게 한 분씩 네 이름과 그 오르가나이제이션 이름을 얘기하면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여기 조지한데요. 네. 일을 안 하고 지금까지도 일을 안 했고 지금은 일을 안 하고 있는데도 메디케어라는 보험이 가능하냐고요? 그렇다면요. 메디케어를 우리가 상담하는 게 아니고요. 네. 우리는 지금 마켓플레이스를 상담하는데요. 지금은 일 안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메디케어가 되시기 전에 마켓플레이스에서 의료보험을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선생님 거기 들어갈 수 있는 웹사이트가 뭐라고 그랬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www.healthcare.gov 여기에 들어가시면은요, 우선 개인하고 가족 란이 있고요, 또 소규모 기업자의 란이 있습니다. 네. 거기에 들어가셔서 맨 아래로 내려가세요. 밑에 내려가면은 한국말로 된 한국어라고 된 데가 있습니다. 네. 네, 거기를 눌러서 들어가시면은요, 한국말로 번역된 자료가 지금 10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운로드 하셔서 여러분들께서 궁금증을 푸실 수 있고요. 또 아까 제가 그 마켓플레이스 고객 서비스 라인하고 샵 고객 서비스 라인을 드렸죠. 그래서 끝날 때 드려서 다시 그거를 또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면은 한국말로 여러분들에게 그 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나라에 계시는 민족학교 KRC에서도 또 질문이 혹시 있으신가요? Hey, Hope Clinic has a question. 네. 아까 합법적인 비자가 있는 사람들이 신청할 수 있다고 했는데 스튜던트 비자도 그 중에 일부인가요? 네, 한 번만 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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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들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학생 비자를 마켓플레이스에서 그 의료보험을 구매할 수 있나 물어보셨죠? 네, 대답은 맞습니다. 그분들도 마켓플레이스에서 들어가셔서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분들은 소득이 없으면 받으실 수 없습니다. 소득이 있으시고 만약에 세금 보고를 하신 분들에게는 그렇죠. 네 세금 혜택을 받지만 그냥 학생 비자로 오시거나 그러신 분들은 의료보험만 구매할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그리고 또 시애틀 워싱턴에 계시는 그 인터내셔널 커뮤니티 의료 서비스 파운데이션 그 국제 공공진료소에서도 질문 있으시면 얘기하시고요. 지금 또 다른 분들도 질문 있으시면 네 얘기 하셔도 됩니다. 네, 민족학교 LA인데. 네, 민족학교 네 KRC 네, LA에 있는 민족학교에서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네, 선생님. 일단 보험에 한번 가입하고 나면 얼마나 자주 보험 변경을 할 수 있는가요? 그리고 그 이유는 뭐냐면 저희 한인 같은 경우는 스페셜 닥터를 한국말 하는 분들 많이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 그 특별한 기간이 아니더라도 보험 변경이 가능한지 한 가지를 물어보고 싶고요. 두 번째 질문은 그 마켓플레이스 통해서 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페널티를 물게 되는데 이분이 1년 뒤에 그 자격 조건을 받더니 메디컬 자격 조건이 되었을 때 이분도 페널티를 내야 되는데요.
그리고 아까 세 번째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그 말씀하시는 중에 서류 미비 부모로부터 자녀가 태어나도 이 자녀의 신분에 관계없이 아까 보험을 가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세 번째 질문은 이거는 빼주세요. 여기서 태어났으면 당연히 실권자니까 당연히 보험 가질 수가 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거는 그 특별 가입 기간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마켓플레이스에 특별 가입 기간이 있습니다. 있는데 플랜이 원하는 의사를 없어서 바꾼다. 그러한 특별 가입 기간은 없고요. 그러나 본인이 변경 기간입니다. 가입 기간이 아니고 변경 기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네. 그 연례 가입 기간은요, 1년에 한 번이에요. 그러나 특별 가입 기간은 스테러스가 변경되시는 분들, 또 직장 보험을 가지고 있다가 이러시는 경우, 또 심의권이 없었는데 심의권이 있어서 마켓플레이스에 자격이 되시는 분들, 이러한 스테러스가 되고, 또 마켓플레이스에서 가입을 했는데, 어떠한 오스가 있어서 그분에게 피해가 됐을 때, 우리 마켓플레이스에서 가입 기간을 통해서 바꿀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의사가 커버가 안 돼서, 또 의사가 싫어서 다른 데로 옮겨야 한다는 이런 것은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두 번째 질문은 다시 한 번만 깜빡했네요. 네. 얘기해 주시죠. 그 마켓플레이스를 통해서 보험 가입을 안 한 1년 뒤에 이분이 페널티 내셔야 되는데 1년 뒤에 이분이 자격이 메디컬 자격이 되는 분이었어요. 그러면은 이분 같은 경우 벌금을 내셔야 되는지요? 하여간 2014년도에 보험을 구입하시지 않으시면은요, 누구나 다 2015년도에 그 벌금을 내셔야 합니다. 그게 한 달이 될지, 1년 전체가 될지, 그 본인마다 다 다르는데요. 네. 그 벌금은 내셔야 되고요. 네. 그러나 그게 얼마가 될지는 이제 본인마다 다 다르죠. 그러나 이게 이제 그 세금 보고할 때, 거기 그 란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쓰시면은 그분이 혹시 면제되시는 분이 있다 하면은요, 면제되시는 분에게는 이제 그 페널티는 안 내셔도 되지만요, 거기에 상황이 좀 몇 가지가 있는데요. 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웹사이트에 찾아가셔서 거기에 어떤 분이 면제되는지 여러분들이 좀 찾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나 많아서요. 네. 짧은 시간에는 다 커버를 못하겠습니다. 네, 워싱턴 한국복지센터에서 질문이 두 개 있습니다. 네, 질문 주십시오. 아까 전화로 이제 통역인의 도움 서비스를 제공해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healthcare.gov 그 인터넷 사이트에서 애플리케이션을 한국어로 이제 번역된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제공해 주실 건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 질문은 네. 두 번째 질문은요. 네. 메디케어 B만 있고 A가 없는 경우예요. 네. 그런데 아까 10가지 카테고리 말씀하신 중에 첫 번째가 의외 수술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네.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A가 없어서 그게 항상 걱정이 되는데 이거를 바꿔 탈 수 있나요? 바꿔 타면은 이제 누구지? 마켓플레이스를 바꿔 타면은 내가 의외 수술을 할 수도 있고 그러면은 지금과 똑같은 B만 가지고 있어서 걱정하던 게 없어지나요? 그럼 A의 혜택도 받을 수 있나요? 네. 좋은 질문이네요. 네. B만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많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네, 일을 안 하셨기 때문에요. 네. 네. 그게 왔거든요. 네. 질문 1번 아까 그 가입 신청이 한국말로 된 것이 가능한가 하셨는데요. 마켓플레이스 가입 신청서는요, 영어하고 스페인어밖에 없습니다. 네. 온라인에 들어가셔도 되고, 또 그 직접 그 가입 신청서를 작성해도 되는데, 한국말로 된 거는 없지만, 우리 기관에서 그것을 이렇게 비슷하게, 이렇게, 그러니까 카피는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작성할 때 도움이 되는 그러한 번역을 해서 우리 웹사이트에 올릴 거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질문,
메디케어 파트 B도 있는데 A가 없으셔서 병원에 입원을 못하시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셨는데 네. 앞으로는 그런 분들이 마켓플레이스에서 가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시카고에 계시는 네, KRCC 쪽에서 네, 질문을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질문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첫 번째로는 각 주에서 마켓플레이스를 관할하는 기관이 있는지 아니면 그 연방 정부 통해서만 Affordable Care Act가 실행될 건지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 이전에 그 부모가 서류 미비자 이런가 하면 비자에 문제 있더라 하더라도 아이들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는데 그 아이들 그 나이 제한이 있는지요? 네. 그리고 네. 또 페널티 그 페널티가 있는데 이 서류 미비자인 부모님 아이들에게도 그 혜택이 받았기 때문에 그 페널티가 있는지 또 그 질문이 네, 좀 이렇게. 브레이크업이 됐는데요. 네, 첫 번째 질문을 다시 한번 여쭤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뭐였죠? 첫 번째로는 그 각 주에서 마켓플레이스를 권한하는 기관이 있는지 아니면 연방정부 통해서만 Affordable Care Act을 확실했는지 있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네, 의료개혁법은요, 각 주에서 마켓플레이스를 운영을 해도 되고, 또 그 주에서 마켓플레이스를 운영 못할 때, 우리 연방정부에서 대신 운영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34주가 연방정부에서 마켓플레이스를 지금 운영을 할 겁니다. 네. 2014년도에. 네. 그리고 이제 주정부에서 마켓플레이스 운영하는 거는 17입니다. 그리고 이제 워싱턴 DC가 이제 주정부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요. 그것을 질문하셨는데요. 네, 어느 주나 가시면은요. 그 이름은 다릅니다. 물론 그게 거주하시는 지역에 헬스 디파트먼트인지 또 다른 기관인지는 모르지만 우리 healthcare.gov에 들어가셔서 그 주를 고르시면은요 그 주에서 어떤 기관이 마켓플레이스를 운영하고 그 마켓플레이스의 이름은 무엇인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꼭 툴을 사용해 주셨으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녀들이 자격은 있고 부모가 혹시 스테러스가 없으신 분들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네, 자녀분들은 부모님의 그 신분이 어떻든 상관없이 자녀들은 어린이 보험에 가입할 자격이 있습니다. 그 연령은 19살까지입니다. 그래서 이 어린 아이들은 각 주에서 운영하는 어린이 보험에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네. 그 자격이 있는데도 그 어린이 보험에 가입이 안 됐을 경우에는 그 후에 그 벌금을 붙게 됩니다. 어린이당 그 아까 제가 47, 50이라고 그랬죠? 1년당. 네, 그렇게 벌금을 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 부모님께서 신분이 없으시더라도 우리 자녀분들을 위해서 꼭 어린이 보험을 구입하셔서 그 어린이 아이들의 그 건강을 돌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선생님 가입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죠? 네, 네 준비하는 게 참 중요하죠. 중요한 네. 것 같은데, 네. 여태까지 우리 한인 사회에서는 너무나 보험이 없으신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아마 지금부터 준비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제 35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여러분들께서 웹사이트에 들어가셔서 healthcare.gov에 들어가셔서요. 그 이메일로 등록을 하세요. 네. 등록을 하시면 계속해서 우리 이 마켓플레이스에 대한 정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거주하시는 그 주 정부에
마켓플레이스가 무엇인가를 알아볼 수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네. 그걸 꼭 알아보셔야 돼요. 각 주마다 다르기 때문에요. 그걸 먼저 찾아보시고요. 또 만약에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이 그 직장에서 내년에 2014년도에 보험이 제공이 되는가, 또 그러한 계획이 없는가에 대해서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양한 플랜들이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리 다양한 플랜의 그 혜택이 어떻게 적용하는지 우리 웹사이트를 들어가셔서 보시고요. 또 그 여러분들의 그 소득과 그 예산 등에 대해서 그 모든 정보를 잘 적어주세요. 네. 또 갑자기 신청하시는데 그걸 기억이 안 나시고 또 그 예산이나 소득이 틀리면은 또 안 되니까요. 그렇게 기록해 주시고, 또 우리 한국말로 필요한 그 자료들이 필요하실 땐 그 웹사이트에 꼭 들어가셔서, 맨 밑에 가면 한국어로 되어 있다고 했죠. 거길 찾아가셔서 그 다운로드 하셔서 많은 질문을 이렇게 메꾸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그렇게 많이 준비를 했는데도요, 또 질문사항이 있으신 분들이 있죠. 네, 그런 분들은 자세히 그 질문을 하나하나 적어주세요. 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잘 까먹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잘 이렇게 메모하는 그런 습관이 있는데요. 네. 꼭 그렇게 그 질문을 잘 적으시고, 또 우리 각 주에서는 그 나비게이터라고 그 도움이 필요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이 있습니다. 각 네. 주마다 있습니다. 그 나비게이터를 웹사이트에서 어떤 기관인가 알아보시고요. 그럼 나비게이터도 있고 또 공증인이 된 그 카운슬러가 있습니다. 네. 아무나 가서 도와달라고 하시지 마세요. 중요한 자료가 많이 딴 데로 이렇게 쉐어되게 되면은 안 되니까요. 그래서 꼭 공증인을 받으신 그런 분이 네. 이 가입 신청을 도와줄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고객 서비스, 마켓플레이스의 고객 서비스가 24시간 된다고 했기 때문에요. 그 전화번호는 1-800-318-2596. 그리고 소규모 기업자는요, 그 소규모 기업자는, 그 직원이 한 50명 미만인, 네. 그런 소규모 기업자이기 때문에요. 1-800-706-7893. 네, 소규모 기업자들을 만약에 직원들에게 보험을 줄 수 없다면은 그 직원들이 마켓플레이스에 가서 직접, 네, 직접 네. 네, 보험을 구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전화번호에는 꼭 여러분들이 통역이 필요하시면요, 통역인을 꼭 물어보셔서 통역인을 통하여서 질문을 하시고 정보를 얻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질문이 있으시면 그 이름과 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아서요. 질문이 있는데요. 네, 어디서 질문이 오셨죠? 네, 시애틀 워싱턴 인터내셔널 커뮤니티 서비스인데요. 네. 지금 우리가 10월 1일부터 보험에 가입할 때 2012년도 택스 보고를 기준으로 한다고 했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 2013년도에 인컴의 업앤다운, 그러니까 뭐 직장을 잃어서 인컴이 줄었다든가 늘었다든가 그랬을 때 그 어떻게 그 보험료를 책정을 할지 그게 한 가지 질문이고요. 또 한 가지는 질문이 아니라 요청 사항인데요. 만약에 지금 10월 1일부터 가입을 했는데 컴퓨터나 뭐 웹페이지 이런 거 온라인 액세스 안 되시는 분들이 저. 이런 보험을 가입할 때, 또 언어 장애가 있을 때, 이런 게 어디를 가서 선택을 해서 도움을 받는지, 그런 체계적인 인포메이션을 카운티별로 해주든가, 아니면 언어별로 어디를 컨택을 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관을 그 리스트를 정해주면은 사람들이 쉽게 그쪽으로 컨택을 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런 체계적인 리스트를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선생님,
이 질문을 마지막 질문으로 하고요. 네. 지금 시간이 없어서 네, 모든 것을 다시 정말 서머리로 해서 고오버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그 질문을 선생님께서 네, 대답해 줄 수 있으면요. 아니면 선생님께서 네. 네, 우선 그 아까 그 소득과 그 세금 보고에 대해서 말씀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는 참 안타깝게도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우리 세금 보고서에서 그 정보를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IRS에 그 웹사이트에 들어가시면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 질문이 자주 들어오는 질문이 있으니까 그 자주 들어오는 질문란을 체크해 주시고요. 네. 또 아까 그 한국말 또 컴퓨터가 없으셔서 가입 못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서 말씀드렸는데 그 고객 서비스 라인을 꼭 사용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그 healthcare.gov에 들어가시면은요, 그 개인이나 그 가족 라인이라는데 거기에 들어가시면은요, 그 다음 페이지에는 marketplace라고 나옵니다. 네. 그럼 거기 두 번째 박스 밑에 보면은요. 우리 주는 어떻게 마켓플레이스를 운영하는가 하는 그 박스가 있어요. 네. 그 박스를 클릭하시면은요, 미국 50주 그리고 워싱턴 DC에 대해서 쭉 리스트가 있으니까 그 주를 고르셔서 들어가시면은 그 주의 마켓플레이스 그 운영에 대해서 적혀 있고 그 도움이 필요할 때 어떤 기관을 연락해야 된다든가 전화번호나 거기에 웹사이트나 이런 모든 정보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런 기관을 통하여서 우리 도움을 받으실 수 있고 또 고객 서비스에서 한국말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다뤘던 마켓플레이스 의료보험 핵심 정보에 대해 다시 한번 정리하는 네. 시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네. 네 선생님, 박사님 같이 네, 정리를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가입기간. 네. 네, 가입기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입기간 시간은 올해 10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고요. 네. 그 후년도부터는 10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입니다. 네. 그리고 웹사이트가 참 중요합니다. healthcare.gov에 꼭 들어가셔서 이메일로 등록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의 주가 어떻게 마켓플레이스를 운영하는가에 대해서 아셔야 하고 또 내년에는 만약에 직장에서 여러분들에게 그 어떠한 보험을 줄 수 있는가 그런 계획을 알아보시고요. 네. 또 여러분들의 소득과 그런 예산에 대해서 적어두시고 또 우리 고객 서비스 라인을 꼭 써주시고요. 또 소규모 기업자들 네. 여러분들 꼭 그 샵 라인을 꼭 사용해 주시고요. 2014년도에 보험이 구매를 못하신 분들은 2015년도에 세금 보고할 때 그 벌금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켓플레이스의 고객 서비스 전화번호는 1800-318 2596이고요. 네. 소규모 기업자 샵 전화번호는 1800-706-7893 여기를 연락하셔야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행사는 백악관 산하 이니시티브 AAPI 유튜브 채널에 올릴 예정이고요. 혹시나 오늘 행아웃 놓치신 친구분들인가 아니면 또 가족분들이 있다면 다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준 우리 권 박사님, 권 선생님과 또 이제 우리 손 박사님, 죄송합니다. 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그리고 또 미국 전 지역에서 위성 방송으로 도와주신 분들께도 너무 감사합니다. 또 우리 웹사이트 그 www.healthcare.gov에 들어가시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고요. 또 접속하셔서 마켓플레이스 의료보험에 관한 네, 정보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시카고, LA, 휴스턴, 조지아, 또 시애틀, 그리고 버지니아 하고 모든 네, 위성으로 참석하신 분들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다음에 또 다른 언어로 네, 만나 뵙겠습니다. 그럼 건강하시고요. 또 질문 있으시면 꼭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접속하셔서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